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오후 2시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사다리 정치라는 제목의 책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,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, 이인재 의원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 지지자 3,5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정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충청남도는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라며 박 대통령 시대의 충청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특히 이날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김종필 전 총리는 정 총장이 사다리 정치를 표방하는데 대망을 품고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하게 올라 대성하길 바란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. 이 밖에도 영화배우 이영애 씨와 문희 씨, 난타 제작자 송승환 씨 등 연예인들도 함께 자리에 눈길을 끌었으며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한 이날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정진석 총장은 본격적인 충남도지사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탑저널 오나영입니다.